네, 오늘은 대왕 랍스터 먹방 준비했습니다. 무게는 5kg 정도 나가는 랍스터고요. 이 랍스터는 네이버 더맨크랩에서 보내셨어요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렇게 큰 랍스터는 살면서 처음 봐요. 와, 미쳤다. 와, 사람좀 두툼해요. 일단 몸통살부터 내장 붙여서 와 엄청 쫄깃해요. 이번엔 타르타르 소스.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어요. 우와. 와,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무슨 조미료 넣은 것처럼 간이 돼 있어요. 아, 드디어 대망의 왕다리 먹어볼게요. 와, 진짜입니다. 와,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봐요. 이래서 랍스터 랍스터 한구나. 역시 그냥 소스보다는 내장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. 와 미쳤다. 네,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살면서 이렇게 거대한 랍스터는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 진짜 크기만큼이나 맛도 엄청나게 끝내줬어요. 이게 다른 갑각류에 비해서 랍스터는 뭔가 살이 더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이 특출나가지고 먹을 때 씹는 재미까지 굉장히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. 진짜 최고예요. 네,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! 제 머리가 작은 게 잘 누워있어요. 가리비 먼저 먹어볼게요. 김 타이거.
쳐보여요. 집게 대박. 자, 뜯어볼게요. 대박입니다. 껍질 좀 까볼게요. 다시 꺼내볼게요. 오, 오, 대박. 뜯어졌어요. 소스 찍어서. 너무 부드러워. 일단 빨리 한번 먹고 짠. 어떻게 좀 좋아. 너무 거시. 오늘 이렇게 랍스터하고 가리비하고 킹크랑이구새우로 해물찜을 만들어 먹어봤는데요. 아 지금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. 배고팠었거든요.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오!